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댓글창에 뜨거나 또 우리 자막으로 띄워줄 때 큰 목소리를 읽어주세요. 14절입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이제 나는 내가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죽는다는 얘기예요. 나는 죽는데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선한 말씀은 절대로 틀리지 않는다. 15절 말씀 볼까요? 아무것도 하나님 말씀 틀리지 않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한 말씀도 주셨지만 우리에게 불길한 말씀도 주잖아요. 너 사랑해, 축복해, 근데 너안 돼, 혼나, 너 그러다 혼나. 하나님의 양면의 말씀이 있다. 근데 그두 말씀이 그대로 응한다는 거예요. 16절.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이 선하게 이끄신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이끄신다. 당연한 거예요. 엄마 말잘 들으면 엄마가 잘해주겠죠. 아빠 말잘 들으면 아빠가 잘하겠죠. 근데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거, 아빠가 하지 말라는 거, 그걸 왜 자꾸 하냔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선하게 이끌어주겠다. 그러나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불길하게 말했던 것들, 진노한다고 했던 걸 멸망한다는 것들을 그대로 말하겠단 말이야.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그래서 26절, 27절,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음에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가감하지 않아요. 더하거나 빼지 않고 복된 건 복되다 말하고 벌 받는 건벌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아주 큰 돌에다가 그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하죠. 27절 볼까요? 그 모든 율법책에 반드시 백성들이 들어야 돼. 지금 이렇게 아마 지금은 큰 돌이지만 지금은 유튜브겠죠. 그 당시엔 큰 돌에다 기록했고 지금은 유튜브에다 이렇게 말씀을 새기고 있는 거예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28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증거가 된다는 거야. 이 영상이 증거가 된다. 이 돌이 증거가 된다. 그러니까 이 돌을 잘 봐라. 18절.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되었더라. 이제 백성들이 자기 기업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뭘 가지고 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간 거예요. 오늘 밤 예배를 마치면 우리 이번 주에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찬양의 은혜를 받았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을 함께 나누게 된 거예요. 백성들이 이제 말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대로 살겠습니다. 변하지 않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라는 다짐을 하고 각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사사기 2장 6절 볼까요?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가 끝나고 사사 시대로 들어갑니다. 이제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 시대, 여호수아 시대 다음에 사사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데, 사사기 2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다. 이제 땅을 차지한 거죠. 각기 자기 기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진 자기 기업, 집, 교회, 뭐 살던 곳, 내가 살아가는 터전, 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이런 모든 공간으로 돌아가는데, 백성이 여호수아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당연하죠. 여호수아 살아생전에 함께 있었던 백성들, 또 하나님이 한 큰일을 본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큰 일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봤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누가 뭐래도 주님은 살아계시다. 이걸 느끼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8절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큰 역사를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는데, 이제 문제는 8절 말씀해 보니까 시대가 달라져 갑니다. 이제 다음 세대가 나오는데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죽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9절로 넘어가는데 문제가 여기서 터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고 하나님을 알던 세대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던 시대가 멈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어른들의 세대, 믿음의 선진들의 세대, 믿음 있는 모든 세대가 사라지고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딤나이나스에 장사하고 10절로 갑니다.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는 이 땅에서의 사명을 마치고 이 땅에서의 생명을 마치고 이제 장사된 바 된 거예요. 이제 하늘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자, 그 상황 가운데 자 어떤 말씀이 이어지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된 거죠. 하나님을 알던 모든 세대가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로 갔다는 거. 이제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세대. 그 다른 세대가 뭐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우리가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라고도 말합니다. 완전히 다른 세대예요. 어떤 게 맞는 건지, 어떤 게 룰에 맞는 건지, 어떤 게 믿음인지를 전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혀 모르는 세대. 기도에서 응답받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축복이 아니라 엄마가 해주고 아빠가 해주고 원래 당연한 거를 누리는 시대. 다른 세대, 다른 세대의 특징은 하나님의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믿음은 있는데 이 믿음이 어떤 역사를 이루는지,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는지를 전혀 모르는 시대가 된 거죠. 11절. 그러자 그런 시대 가운데 힘들고 어렵게 살아갔던 그 다른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행했던 그 일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 살아가는 많은 방식이 달라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이 악을 행하고 세상의 우상을 섬기며 12절입니다.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 청년대학부, 우리 교회 중고등부,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 다른 우상을 섬기는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저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다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죠. 지금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 결국은 그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넘어가고 여호수아에서 사사기로 넘어갈 때 정말 매번 동일한 말씀입니다. 선배들이 믿음의 스승들이 떠나지 말라, 버리지 말라, 다시 하지 말,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너희들은 반드시 혼난다라고 말해도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는 결국 다시 또 넘어가고 다른 세대는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13절입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14절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은요 순식간에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은 순식간에 변하고 순식간에 달라지고 순식간에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게 1년, 2년, 3년인데 10년, 15년인데 놀라운 건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건 한 달, 두 달, 세 달 만에 또 순식간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에 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15절입니다. 이제는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겠지요. 결국 하나님을 버린 세대의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뭐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답이 없는 거죠.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그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너가 어디로 가든지 재앙을 내린다는 거예요. 와, 이거 정말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길 소망하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못된 짐승 너를 잃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라고 말씀을 해줘야 되는데 아 우리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 믿음의 자녀들 그래서 믿음의 부모님들을 봐도 자녀들의 문제가 우리 지금도 뉴스에 나오는 아주 큰 사건 사고를 저질렀던 여러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안타까운 건 그들이 교회를 다 다녔다는 거예요. 그들이 신앙도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에도 다녔었고 예배도 드렸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거죠. 말씀을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우상을 섬기며 세상의 죄에 빠지며 세상의 손을 잡아버리게 된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괴로움이 너무너무 심한 세대,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든 시대, 이런 시대 가운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이렇게 무너질 뻔했는데 사사기 3장 7절입니다. 사사기 3장 7절. 그렇게 무너지고 쓰러지고 모든 것이 끝날 뻔했는데 사사기 3장 7절에 보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겼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자녀들이 무너지는 건 악해지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악해지고 잃어버리고 세상을 섬기는 거. 이 세 가지가 믿음의 자녀들이 무너지는 과정이죠. 여러분 요즘 세상 어때요? 뉴스 보면 악하죠. 정말 많이 악하죠. 이건 너무 악해서 깜짝 놀랄 정도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모르죠. 주님을 점점 잃어버려가는 세대. 마지막 세 번째, 세상의 바알과 아세라, 음란과 물질과 성공과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섬기는 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점 괴로운 일들이 많아져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9절입니다. 9절 말씀 사사기 3장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 악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시대 가운데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시대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울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한 구원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뭐 할 때? 부르짖음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댓글에 써보세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우리 댓글창에서 우리가 목요일 밤도 예배드리고 화요일 밤도 예배드리고 수요일 밤도 예배드리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줄 예배드리는 건 왜 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실 분들 함께 기도합니다. 쓰세요. 함께 부르짖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예배드립니다. 함께 사랑합니다. 이거 같이 쓰셔서 우리 같이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리더를 세운다. 구원자를 세운다. 갈렙의 아우크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10절입니다. 10절. 10절 말씀. 그렇게 함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세웠는데 그가 바로 갈렙의 영향을 받은, 갈렙의 믿음을 전수받은, 갈렙의 믿음이 흘러넘쳤던 그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라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운니엘의 손이 구산 라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이겼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 여러분, 악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에게 빠진 세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받은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19 시대에 우리의 목적은 천병 집회가 아니잖아요. 만명 집회가 아니에요. 백만 명 집회가 아닙니다. 성령 받은 한 사람,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한 사람, 우리 자녀들 가운데 유튜브 세상에서도 성령 충만을 받은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아내는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죠. 우리는 오늘 밤 예배에서도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시대에 누가 성령을 받을 것인가? 누가 하나님의 영을 받을 것인가?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입니까? 여러분들 밑에 써볼까요? 그 사람이 접니다.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 지금 예배드린 사람들이 30여 명 넘으니까 지금 30명가량이 성령을 받고, 여러분들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가 성령을 받고, 갈렙을 통해 누군가가 성령 받고, 누군가가 또 누군가에게 성령을 주고, 이어서 성령의 충만함이 넘겨질 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11절입니다.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는 소망,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사사시대, 그 어두운 시대, 악한 세대, 하나님을 잊어버린 시대, 세상이 우상에 빠져있던 시대 가운데도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평안한 지 몇 년이요? 40년. 여러분, 이건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세상이 악한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다른 세대인데, 우상을 섬기는 악한 세대였는데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다시 그 땅을 평안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평온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지러운 한국교회, 어지러운 우리 가정, 어지러운 대한민국, 어지러운 세계 열방, 그러나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은혜로 다시 한번 바르게 일어날 때 그 땅엔 평안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으로 가정의 평안이 임하고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으로 교회의 평안이 임하고, 믿음의 사람 한 사람으로 나라와 민족의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일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교회에 어떤 일이 있으신가요? 나라, 민족, 세계열방에 어떤 일이 있나요? 우린 지금 매일마다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런 어려운 가운데, 이런 힘겨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반드시 내가 성령 충만 지켜내서 우리가 또 다른 다음 세대 한 명에게 성령 충만을 넘겨줘서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을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에 평안함을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자, 다시 한번 성령 충만 한번 써볼까요?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한번 써봅시다.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다시 한번 평안을 주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절대 어지럽히지 않도록 우리가 그 한 사람 잘 키워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 한 사람 잘 이끌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며 지금의 이 위기를, 지금의 이 시기를 이겨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성령 받은 하나님의 영이만 한 사람을 주옵소서. 그 사람이 부흥과 평안과 소망의 주인공이 되어서 40년 동안 평안했다는 건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싸웠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퍼뜨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끝까지, 저와 여러분 앞으로 몇 년 더 살지 모르지만 우리 살아있는 날 보고 살아있는 날 동안 최선으로 함께 기도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우리 번개탄 가족 여러분, 이번 주간도 고생하셨습니다. 화수목 3일간의 정규 방송을 통해 우리는 부족하지만 또 열심히 예배드렸고 열심히 찬양했고 열심히 말씀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족한 우리 기도를 통해 또 한 번의 은혜의 역사,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첫 번째, 하나님 내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나에게 만나는 이들마다 평안이 흘러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를 주옵소서. 유튜브 안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더욱더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전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